이거 많이 요거, 봤죠? 요거 뭘까요? 우리 앱에서 많이 봤어요. 돋보기 앱인가? 뭘 돋보기 앱이에요? 핸드폰 키면 많이 있는? 아니, 잡아요. 핸드폰 키면 방큘린 피자 다 있어! 아, 그쵸? 반올림 피자 얼마나 맛있는데요? 반올림이 아니냐? 반올림 피자 반올림 다 먹잖아! 반큘림이 뭐예요, 반큘림이? 너 반올림 안 먹어?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거 요거는 이제 이스타TV라고 갑자기 이스타TV 홍보가 홍보가 아니고 이게 이스타TV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런 걸 하는 걸 봤는데 재밌더라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로고를 보면서 저희가 다양한 기업 요런 로고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과연 우리 두 아재들은 네. 잘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보여주세요 자 1번 문제 요거는 아주 네. 최난이도 최하 아 이걸 뭐 맞춰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오. 네. 아 이거 이 브랜드와 관련된 썰 중에 하나는 여자친구가 꼭 이거를 좀 하나 사달라. 오 사고 싶다. 최근에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으면. 네. 자네 이거 자주 사는구만. 아 근데 제가 있어 보였고요. 지난번 군대에서도 집이 좀 살아. 뒤로 좀 빠졌잖아. 이유가 아니, 있는 거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현재 급여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샤넬이요. 정답은 샤넬입니다. 아 정답 샤넬. 정답 샤넬이요? 어. 네. 난 구찌인 줄 알았는데. 구찌. 구찌 아니야? 아니, 샤넬인 것 같은데. 정답은 구찌죠. 구찌잖아. 난 내가 틀린 줄 알고 너무 당당하게 샤넬이요. 샤넬 먼저 보면 자기 샤넬 옛날 얘기도 풀고 있어. 그러니까 막 갑자기 썰부터 풀기 시작해. 나 썰을 풀길래 아니, 뭐야 이랬는데 갑자기 샤넬 이러는 거. 당연히 샤넬인 줄 알았는데. 누가 봐도 구찌인데. 헷갈렸네. 쥐니까 이거를 정답을 잘 맞추신 거 보니까 평소에 또 사장님이 구찌 매니아. 사장님 의외로 명품 왜냐면 사장님 돈 잘 버시니까 사장님 근데 평소에 패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듯 하지만 옷이 날개? 아니 옷이 날개 된다 얼굴이 날개니까 무슨 생각하는 걸 진심이 갑자기 나 옷이 날개긴 하네 저는 평상시에 네. 그 여러분들이 그 이럴 때 입으라고 주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이거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메이커를 입고 네. 다니는 옷을 안 사서 너무 좋아 본 적이 없어 얘들이 네. 지금 이거 입으라고 여기 있잖아 이거 옷이 쌓여있어요 쌓여있어 지금 출연할 때 입으라고 옷이 넘쳐도 너무 좋아 부자들은 네. 막 이렇게 다 합해서 막 1,000만 원 막 맞아요, 장착 맞아요. 그런 거 블링블링하고 막 반지 맞아요, 끼고 맞아요. 이런 거 좀 관심 있는데 우리 사장님은 이런 거 뭐 조금 탈 수는 있는데 사러 가기는 귀찮아 그러니까 사다 내 앞에다 주면 생각은 해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찐부자예요 왜냐면 찐부자들이 그 퍼스널 쇼퍼라고 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하면 이제 집으로 바로 이렇게 퍼스널이고 뭐고 거기 가격 귀찮아 그 시간에 하수스톤이 한 번 더 교통 막히고 바둑이나 네. 한 번 더 앞에 가서 뭐 골라야 되고 뭐 사이즈 재고 아 뭐 그냥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이거 골라 그냥 골라 이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왜요? 지금 이렇게 이 정도는 맞잖아. 해주시니까 가끔 이제 상의는 변하시는데 이 옷 청바지랑 이 신발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거 생강 백을 보시면은 바지랑 청바지 이거 신발이 아닙니다. 맨날 똑같아요 그 우리 엄마가 하도 구박을 해서 네. 요즘에는 그 방문 앞에 자주 놔두고 있어요 방문 앞에 날마다 놔두고 있어 왜 하의를 안 갈아입으시는 아니, 갈아입어요 그 색깔이 아니, 여러 개일 뿐입니다 아직도 엄마가 옷을 사는 그 엄마가 사주지 누가 사 옷을! 효자시네요. 엄마가 맨날 그 바지하고 그 양말하고 손을 이렇게 문학다가 이렇게 야 왜? 엄마가 이렇게 줘 엄마가 신발도 같은 거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신발 두 개밖에 없잖아 신발 두 개밖에 똑같은 게 두 개 왜냐면 바깥 신는 거 귀찮아 하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 엄마가 신발이 맨날 똑같아 엄마가 이렇게 갈아줘 쌤과 함께 찍을 때랑 서울시장님 만날 때랑 사무실 때 신발 맨날 똑같아요 왜냐면 슈퍼월드 나올 땐 또 상반신만 나오기 때문에 모자랑 상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 똑같은 거 신고 다니면 돼 내가 뭐 여러분들 앞에서 양말 벗을 일이 있어 부자의 법칙 보셨죠? 이렇게 해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 그 부자가 아니라 누굴 더러운 놈 취급하는 거 아니야 갈아입어! 갈아입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갈아줘, 밤에! 이거 보면 유니폼인 줄 알겠어요. 넌 나한테 왜 관심이 많아? 관심이 많다, 나는. 신경 끊어! 형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랬습니다. 신경 끊어! 아니, 제가 서울시장님 인스타를 봤는데 또 그 신발 신고 계셔가지고. 아니, 서울시장님 인스타를 보는데 내 신발을 왜 봐? 아니, 갑자기 오로지 관심은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네. 요거 익숙하시죠? 요거 슈크님 바로 아실 것 같아요. 먼저 한번 기회를 드리면 되겠지 않을까요? 기회가 아니고 님이 맞춰. 너 틀렸어. 아까 내가 맞췄어. 틀린 놈이 네. 무슨 기회를 줘? 너부터 해봐. 아마 그 패션이겠죠? 패션. 나 정답부터 말해. 정답부터. 버버리. 버버리. 오케이. 그러니까 뭐 버버리 말고 있을까요? B 뭐야? BBC.
BBC. 저 BBC. 야, 어머니! 그거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내 바지 색깔하고 그래.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아니, 내 신발 색깔 진짜 자료 조사를 하시는 분. BBC는 자주 들어가야 되는 BBC 맨날 보는데 이게 외신을 다루는 우리 슈카월드에서 BBC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팩트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슈카월드 패션만 있는 줄 알고 처음 봤다. 이거 밑에 뭐 글자가 있고. 아니야, 처음 본 게 아니고 지금 너무 익숙해가지고. 처음 봤어요, 저 뭐지? 크라운 제거? 크라운 제가 그럴듯한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크라운 제가 왕관이잖아. 왕관이잖아요. 크라운 제가 아, 크라운이 들어가는 게 크라운 제가. 아, 잠깐 음찌했어. 크라운 제가인가? JST나? JST나 아니면 네, 크라운 제가 스타가 스타. 땡땡 스타 이런 식으로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나 혼란스러워. 잠깐만. 뭔 스타가 들어간다는 거야? 스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잠깐. 둘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모르. 나도 모르나 보다. 골드스타 그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금성이요? 완전 똑같아. 아, 충격적인데요? 이것도 쉬워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있잖아. 비슷한데? 골드스타잖아. 맞는데? 맞잖아. 맞는데? 똑같이 생겼구만. 야, 뭐 각도가 다르게 펼쳐진 각도가? 비슷하긴 골드스타네. 하나. 골드스타네. 일단 두 분은 정답은 네. 아닙니다. 정답이 뭐죠? 자, 정답은 롤렉스였습니다. 아, 롤렉스 로고를 모르시나요? 롤리 롤리. 모르시는구나. 롤렉스. 죄송한데 네. 두 분 다 아무것도 모르시네. 시계에 관심이 없다. 아니 야, 골드스타하고 똑같이 생겼구만. 아니, 야 이거 완전 똑같네. 골드스타는. 롤렉스 여러분의 해명 부탁드립니다. 자, 요것도 네. 쉽죠. 이거는 뭐 이것도 많이 보셨죠. 딱 봐도 이제 UN 그거고 UN 가족 뭐 있을 것 같지 않냐? 아,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자료조사 리포트킹으로서 자존심에 달려있는 로고긴 하네요. 리포트킹으로 아는 게 뭐냐? 리포트는 뭐 다 틀렸거든? 롤렉스는 이제 저희 자료에서 굳이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뭔데요 그러면? 근데 유니세프는 아니고 UN 아동기구. 여기 뭔가 애기가 있는 것 같아. 네. 자, 하나 둘 셋! 유니세프 맞구만! 자, 다음 로고입니다. 요것도 쉽죠. 요거는 리포트킹이라면 리포트킹? BC카드 아닌가요? BC카드. 마스터카드인가? 네네. BC가 마스터인가 헷갈리네. 하나 둘 셋! 마스터는 마스터!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저 마스터. 죄송한데 지금 두 분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레밍들이 레밍지가 있거든요. 절벽에서 떨어져서 레밍의 딜레마. 그 쥐들이 있어요. 앞에 놈이 깃발을 높이 들고 마스터 PC카드입니다 여러분! 앞에 막 뛰어들어가서 절벽으로 팍! 하면서 PC! 하면은 다 PC인 줄 알아. 그래서 PC죠. 야 마스터가! 본인이 틀렸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뭔가 이론을 활용해서 저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죠. 예, 남 때문이다. 남 때문, 남 탓이다 이거. 자, 만약에 우리 은행이라고 하셨으면 사장님도 우리 은행 하셨을 겁니다. 그치. 그건 안 따라야지. 야, 네빙도 뭐 바본가? 앞에 놈이 적당히 뛰어내려야 같이 가는 거지? 아니 지금 제가 좀 충격입니다. 지금 네. 두 분이서 축하 때 어떤 일이 너 다음 주에 내가 문제 내볼게. 너 다음 주에 내가 문제 내볼게. 이거 제들포인데 지금 딱 기다려.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이거. 이거 알 것 같은데. 뭡니까? 굉장히 트렌디한 곳이잖아요. 음악 레이블사. 네. 안테나 뮤직. 아프리카. 이거 A니까. A 아프리카 TV. A 하면 이제 다 나왔습니다. AOMG요. AOMG 옥산디와. 네네. J파이 있었던 곳. AOMG가 뭐예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네. AOMG 초대석 한번 하시죠 나중에. AOMG 초대석 제발. 야 AOMG다. 야 이거 박재범 사랑해요. 대단한 건 아니야 AOMG가. 요즘에 잘 나가는 분들 다 있지. AOMG 너무 팬이에요. 아 왜 너무 팬이야. 누구?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 에어버스. 그치. 에어버스. 에어버스. 비행기 항공기. 에어택시. 그치. 봅시다! 어벤져스! 이게 원래 검은색이에요? 어벤져스 모르세요? 어벤져스가 뭐예요? 이거 영화? 마블! 마블 그... 제가 지금 저희 아빠보다 지금 더 심한 것 같은데. 저 마블 어벤져스 하나도 안 봤어요. 하나도 안 봤어요? 아! 저거 봤다. 네. 아이언맨 초기 시리즈. 헐크 1탄. 헐크 1탄은 저 유치원 때 본 거 같은데. 거의 1팩 아니야? 그거 말고 최근에 나온 일 같은데.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런 거 있잖아. 타노스. 엔드게임. 예. 아직 안 봤습니다. 부럽다. 그거 안 본 눈.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자료 나올 때 뭐 타노스 뭐 그런 짜 있었는데 다 그걸, 잘랐어? 네. 그런 거 쓰지 마. 어선 소리고. 요거! 이거는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원래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건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근데 모양을 보니까 알아봐서 그 큐브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 큐브. 하연님 저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신도리코. 신도리코? 엥? 신돌... 제록스! 팩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쪽에 나오는 것 같아. 저는 엔터로 밀고 가겠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네네네. 자, 정답은? 이거 뭐... 자네 이쪽에 뜻이 있어? 이거... 야, 아니 이거... 정답 로고를 가지고 어떻게 해? 나 머리털랑 처음 봤는데! 아니 왜 빨간 옷을 입으셨죠 오늘?
얘가 나를 죽이려고 갖고 왔네. 야 무슨 국민의 너무 빨갛신데요. 저도 처음 봤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정책. 인스타그램 그냥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담당자분께서 우리 슈카월드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언급을 좀 아 슈카월드 인스타그램? 네, 놀랍게도 있지요? 놀랍게도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근데 진짜 최근에 반응이 뜨겁습니다 최근에. 요새 뜨거워요? 그래요? 나도 네네. 몰랐는데 어떻게 아, 저는 자주 들어가 봅니다. 아 제가 그래가지고 담당자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안 하다가 네. 그 연반인처럼 아 그쪽을 노리신다? 갑자기 연반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루이비통을 좀 들어보겠다 인스타 계정을 하나 팠거든요. 그래서 어제 니니월드 486입니다 여러분.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아니 슈카월드 인스타그램을 홍보하러 다녔더니 아, 지 인스타그램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왔는데. 아 나 야 편집! 편집! 486이 뭔지 알아요? 486이? 왜 니니월드 486일까? 이게 올드한 계정이란 소리예요. 왜 486일까? 그 보통 생년월일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아 48년도 6월생이다? 그런 식으로 지으면 누가 와 486 진짜 딱 보더라도 486이 뭐예요? 비밀번호 486 모르세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그러니까 왜 비밀번호 486일까? 그 뭐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바로 그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그 비밀번호 키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빠 우리 아빠 이거 어떻게 설명해? 옛날에 비밀번호. 삐삐 시대의 인물들만 알 수 있는 486이 글자를 뭐 텍스트를 못 쓰니까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사랑해 획수 사가 하나 둘 셋 넷 랑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그치 그치 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서 486이 사랑이었어. 아름답게들 사랑을 하셨네요. 1771556 그거 뭐예요? 1771556 그 글자 되는 거겠네요. 네 177 7이 177 177? 7이 이렇게 쓰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쓴다고 1하고 7 7 이게 뭡니까? 자네는 자네는 도대체 공간지각 능력이 없나? 아니 상상력을 발휘해봐 7을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냥 옆으로 이렇게 삐읍 땅삐읍 자네 운전도 안 하나? 7 옆으로 하면 M이잖아 M! 아 0 알파벳 M 알파벳 M 이거 알파벳이에요 네. M I야 메리미 그런 거예요? 메리는 M A고 이 사람은 네. 5는 이렇게 써 5는 이렇게 쓰잖아 5 네 이렇게 써 있잖아 뭐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이거 이게 무슨 자예요? S요 그쵸? 어, 그치 O 네. O 어. S S 쏘쏘 S O I M I S S I I 야, I 한칸 띄고 야이 띠고 야 너랑 삐삐 보내다가 속 터져서 내가 삐삐 던져버리겠다. 어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휴 다행이다. 요거 많이 요거, 봤죠? 어 요거 뭘까요? 우리 앱에서 많이 봤어요. 어 앱에서요? 네. 핸드폰 키면 많이 있는 거죠? 돋보기 앱인가? 뭘 돋보기 앱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안 보이니까 아니 노안이 씨도 핸드폰 키면 많이 있는 아니잖아요. 핸드폰 키면 반큘림 피자 다 있어! 아, 맞죠? 반올림 피자 얼마나 맛있는데요? 반올림이 아니냐? 반올림 피자 다 먹잖아! 반큘림이 뭐예요, 반큘림이? 너 반올림 안 먹어? 자네 광고에 자세가 안 됐구만! 아니, 왜 이렇게 다쳤는지 들어오시네요. 들어올 수 있어, 반올림. 자네 핸드폰에 없어? 반큘림이? 핸드폰에 이게 없어? 야, 저는 밤마다 반올림을 먹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다는 거지. 원래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밤마다 있다 보니까 밤마다 반올림 피자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 하루에 세 개씩 먹어. 아니, 엄청나게 맛있어. 하루에 세 개씩 먹어. 핸드폰만 키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올림 피자 몰랐어요? 어. 아, 매일 먹죠. 저도. 아, 그래 매일 먹죠.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거예요. 원래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뭐라고 반올림. 아니. 반올림 피자. 뭐라고 그냥 무지성으로 하신 거예요? 아, 저거 뭐냐? 뭐. 우리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주는 찾기 뭐 그거 있거든요. 할아버지. 여보 할아버지라니. 저 그런 어플 켜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동동이가 네. 이제 우리 명품을 조금 지금 뭔가 탐욕스러운 눈빛이 아, 탐욕스러운 눈빛이야 뭔가 명품을 배워간다는 게 네. 저는 썩 마뜩치 않게 들립니다. 아, 이 나이에 벌써 그런 거를 뭐, 하다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자료에 어떤 힘을 써야 될 리포트킹이 저 어저께 명품 주셨습니다. 네? 명품 네? 주셨다고요? 네네네. 어디서요? 협찬을 받았다고요? 저 어저께 디아블로 4 했거든요. 네. 아, 거기 아이템이
유니크나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유니크. 살고 계셔.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축하드리고요. 아니 개명품이죠 이 정도면은. 야 나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었어. 돈 주고도 못 사. 어머 어머 옵션 봐라 옵션 봐라. 어머 어머 치명이 플러스 몇 프로 맥스 나왔어요. 21에 35%인데 35%가 붙었네. 네, 이런 분은 뭐 롤렉스 이런 거 필요 없죠. 아이템만 하나 나오면. 이게 롤렉스죠. 이거는 에이징이 주로. 에이징이 주로. 네, 네. 자 로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